세상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 전 세계의 과제인 에이즈부터 암, 당뇨, 비만 등 다양한 질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적 특수성으로 한국인들에게만 존재하는 질병들이 있다. 식습관 등의 특이성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질병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첫째, 화병.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가슴을 치며 화병에 걸릴 것 같다고 말한다. 화병은 답답함, 불면증, 우울함을 호소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질병이다. 한때 의료계에서는 한국의 화병을 따로 용어를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진 못했다. 국외에서는 우울증의 일종인 정서장애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인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국적인 정서가 이 질환의 바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병은 이름 그대로 신이 몸에 들여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인디안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지만 한국의 신병 무병은 특수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환청과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한 통증을 해외에선 조현병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 역시 조현병과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냉방병.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 그런 때면 에어컨 바람을 많이 맞은 한국인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을 느끼면 자신이 냉방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 역시 한국에만 존재하는 병이다. 의학계에서는 질병이라기보단 증후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심한 기온차로 인해 면역력이나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냉방기의 위생 문제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을 냉방병이라 부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냉방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레지오넬라증에 걸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병은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냉방병은 근육통과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여름 감기에 민감했던 한국적 정서가 반영된 질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화병, 신병, 냉방병. 하지만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실재하는 것이니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진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